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미자모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미자모 가족들이랑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 어떻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요. 이 내용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엄마이자 학부모로서 가정에서 엄마표 교육, 자기주도 학습을 지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 공부는 곧 수학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근데 그 개념을 이해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정작 부모나 지도자가 개념을 어떻게 체계화시켜 줄지에 대한 답은 주지도 않아요. 근데 단순히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각의 개념의 관계나 연계성을 어떻게 이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초등학생 때 연산이 잘 되어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연산, 그거 계산기만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는 요즘에 연산 공부를 매일매일 연습시키면서 심지어 엄마랑 실기예계 하는 거, 그거 전 진짜 시간 낭비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기존의 문제를 풀려고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답도 없는 문제를 봉착해서 해결책을 만들고 없던 기술이나 환경을 개발하고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양성하려는 거잖아요. 이 생각이 계속 깔려있는 상태에서 아이 수학을 고민하시면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노출하게 되실지도 몰라요. 특히 연산에 너무 연연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좀잘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의 결과, 즉 100점을 향해 조금이라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에 급급해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는 교과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왜 이렇게 산출하는지를 설명하고 연계성에 더 집중하는 사람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수학 시험을 준비하게 하는 건지, 인생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나눗셈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냥 4 나누기 2가 2야 라고 알려주고 풀어. 이제 문제를 무한으로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나눗셈은 가로, 세로,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느 교재에서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아이가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건데 지도자가 이 컨셉을 알려주는 것보다 저는 아이가 스스로 읽고 파악하게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피자를 시켰어요. 저 피자판을 보면서 이렇게 4등분을 나눴어. 그러면 그한 덩어리 코어를 그한 덩어리가 4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덩어리만 1이야. 이걸 보여주고 이걸 어떤 식으로 분수로 나타내고 이걸 소수로는 0.25. 그러니까 0.25는 소수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듯 그냥 흘러가듯 이게 사실은 다 수학이니까. 또는 뭐 예를 들어 분식집에 갔어요. 더치페이를 할 거예요. 뭐 떡볶이가 5,500원, 순대가 3,500원, 뭐 김밥이 3,000원을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12,000원이잖아요. 그럼 둘이서 더치페이 하면 인당 얼마씩 내야 되지? 뭐 6,000원. 그러면 만약에 3명이 같이 먹었다면 인당 얼마를 내야 되지? 뭐 4,000원.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실생활에서 녹여서 설명을 해주면 왜 수학을 배워야 해요? 란 질문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학 문제집을 주고 풀어라. 왜 틀렸냐, 틀린 거 보고 또 풀고 반복하면서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혼나기는 싫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상황인 집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좀 수다하듯이 이야기하듯이 꼭막 수학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뭐 분수가 보고 소수가 보고 이런 거는 그냥 대화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의식적으로 이런 대화를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냥 식사하면서 뭐 어디 운전해서 가면서 이런 대화 나누시면 아이가 난 정말 수학이 싫어. 수학은 정말 어려운 것. 수포자 이런 거랑 정말 멀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개념 학습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개념 학습이 되어 있는가는 결국 수학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저희 초등학생 아이도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 배웠던 방정식, 함수, 뭐 미적분의 개념을
벌써 초등학생 때부터 개념을 익히고 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XYZ로 풀었던 그 공식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표기해서 C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더라고요. 그냥 사실은 그게 방송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미적분 개념도 배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는 뭐 예를 들어 3 곱하기 4는 10이다. 그럼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는 이렇게 배워요. 그죠? 이건 개념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 물론 이런 걸 보고 뭐 적분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죠.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중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은 잘 모르겠다. 고등학생이 되면 적분을 하라. 이런 수학적 용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콕 집어서 적분을 정의하자면 엄청나게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이죠. 얘기 나온 김에 미분이 뭔가요? 엄청나게 작은 변화를 보는 것이죠. 그럼 함수가 뭐예요? 엄청 거창하고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접어두고 함수가 정작 뭐냐는 거죠. 함수. 이걸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할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용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런 책. 수학은 어렵지만 미적분은 알고 싶어. 한스 미디어 책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서평단 참여해가지고 읽었던 책인데 대화체로 수학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되게 좀 글밥도 굉장히 적고 그냥 아 맞아 함수가 이런 거였지, 아 맞아 미적분이 이런 거였지 이런 식으로 최근에 흥미롭게 봤던 책이에요. 즉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를 해야 수학을 할수 있어요.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수학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먼저 용어를 익숙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수학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종종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란 말이 있어요. 그게 그 용어를 알아야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이런 수학적 개념, 용어를 익히고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좀더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와 기호를 접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수학을 잘하게 하려고 아니면 요즘 코딩이 대세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코딩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수학을 잘해야 코딩을 잘할 수 있다는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 코딩은 언어예요. C++, Java, 뭐 Python 이런 거다 언어의 종류예요. 즉 국어, 영어 같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코딩도 잘해요. 물론 수학적 마인드도 있어야죠. 그런데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 용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게 코딩이야 이런 경험을 쌓게 해주시는 건뭐 괜찮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본격적으로 코딩을 가르친다?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기는 애매하겠지만 뭐 그래서 수학이 먼저냐, 코딩이 먼저냐를 따지는 것 같지만 전 수학이나 제대로 먼저 알고 코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 아래 코딩이 어떤 것이다, 뭐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편이지 코딩을 굳이 지금 이 나이에 어린 초등학생 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지라는 생각은 크게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코딩 너무 해보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면 코딩은 자연스럽게 좀만 연습하면 할수 있다고. 차라리 독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로직을 세우는 힘을 키우고 우선 기초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즉, 독서하고 사색하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줄 아는 것이 모든 학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적인 수학 공부가 어떤 건지 이거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이도 부모도 가지고 있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수학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기 주도학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선생님이자 제자가 되어서 학문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수학적 개념을 읽고, 문장을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맞는지 문제를 풀어보고, 틀린 문제가 있다면 왜 틀렸는지 고민하고, 알아가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강하고 약한지, 예를 들어 나는 도형엔 강한데 분수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한 것은 어떻게 보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깨닫고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좀더깬 아이들은
수학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퀴즈를 오히려 내면서 놀아요. 이런 건 초등학생 때 진짜 많이 해봐야지 좋은 것 같아요. 자주 듣는 질문 중에 저 역시 고민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이는 개념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자꾸 문제를 틀려요. 아는데 틀리는 것과 몰라서 틀리는 것의 차이를 부모가 파악하고 아이 또한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을 지금 키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개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에게 그냥 설명해 보라고 하면 돼요. 분수를 배웠다면 분수가 뭔지, 분모와 분자가 뭔지, 예를 들어서 분수 문제를 내보라고도 해보고, 분수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수학적 용어가 중요하겠죠? 분수, 분모, 분자, 대분수, 가분수, 통분, 공통분모, 뭐 배수, 자연수, 이런 게 뭔지 막힘없이 줄줄줄줄 설명할 줄 알아야 그 다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왜 자꾸 틀리느냐? 그게 또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이니까, 아이라서 덤벙대서, 아니면 두 번째는 진짜 몰라서, 아니면 아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르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오히려 괜찮아요. 아이가 당연히 덜 꼼꼼하고 덤벙대고 그러는 거죠. 그냥 문제를 끝까지 읽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대충대충 읽어서 그래요. 읽어가지고 아이한테 꼼꼼하게 읽어라, 집중해라, 뭐 아무리 윽박을 질러도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이거를 이렇게 열받는 모드로 가시면 부모도 아이에게도 다 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르고 달래고 왜 끝까지 읽어야 하는지를 살뜰히 설명해주고 인내해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단일을 꼭 썼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시 안 봐도 돼서 좋을 텐데 참 안타깝다. 뭐 이런. 나는 센티미터를 얘기하는데 너는 미터로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니? 그래서 단일을 꼭 써야 한단다. 나는 달러로 말하는데 문제가 원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달러로 나올 수도 있고, 단위를 꼭 써야 해. 환율이라는 게 있어서, 5라고 쓰면, 5원인지, 5센트인지, 5달러인지, 명확하게 몰라. 그래서 꼭 단위를 써야 해. 이걸 정말, 1000번은 말해야 아이가 듣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대하시면, 그렇게까지,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막, 뚜껑이 열리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열통 터져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본인의 어릴 적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수학 천재였고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잘했는가? 지금의 아이 나이 때부터. 해결책은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더라도 분명 나아지고 저희 아이처럼 성격이 급한 아이에게는 오히려 윽박 지르고 혼내는 것보다 요가나 뭐 메디테이션 같은 걸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덤벙대는 태도를 보고 부모의 반응도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전 제가 좀 덤벙대고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의 마음이나 행동이 좀더 이해가 좀잘 되는 편이에요. 아, 짜증나. 왜 저러지? 하다가도 사실은 나도 못했는데 내가 왜 애를 잡나? 나나 잘하지. 뭐 이런 마음에 좀 워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치가 덜 높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크게 혼내거나 화를 엄청 내거나 하는 건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적인 면으로는 좀 차이가 좋아요. 제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뭐 아이도 수학을 좋아하고 이런 걸 관련으로 좀 수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매니플레이션을 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브레인워시를 시켰을 수도 있죠. 너는 수학을 좋아해, 엄마도 좋아해 막 이러면서. 진짜 문제는 엘리트 부모인 것 같아요. 왜 공부를 못하지? 왜한번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하지? 왜 개념을 이해를 못하지? 이런 거. 이걸 진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왜 진짜 한번 얘기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냐고 이러면서 진짜 너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 자녀들은 조금 짠하죠? 엄마 아빠가 너무 넘사벽인 케이스. 애들은 이해받아야 되고 공감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되는데 끝까지 공부가 뭐라고 막 무시당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다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다는 걸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공부머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예 일찌감치 취급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느려서 이런 식으로 아예 쓰레기를 박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니까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아이를 판단하라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판단은 분명 다 빗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해받고 사랑을 듬뿍 주는 부모 아래서 성장한 아이는 무엇이 되었든 자존감이 높고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될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 아이를 사랑하죠. 그래서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푸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더 고민을 해보고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공감 지닌 능력은 월등한 어른으로 성장할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진정한 리더십을 갖게 하는 재료잖아요. 가정에서 존중받는 아이가 나가서도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그쵸? 내가 좀 뭐든 아이가 답답하다. 나는 안 그랬는데 왜 쟤는 저러지? 이런 마인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짜 더더더 신경 써서 아이를 대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세운 틀 안에, 그틀 안에 아이를 집어넣고 따라오게 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이의 속도를 부모가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분명 달라질 거예요. 우리 아이를 믿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틀리는 두 번째 이유는 개념을 잘 몰라서예요. 아이 입장에서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어쩌라는 건지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거랑 아는 거 같은 거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린 아이가 처음부터 어떻게 깨달아요? 그쵸? 초등학생 수학 문제집 보신 적 있나요? 완전 국어 문제집이나 다름없어요. 말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제시한 정보가 무엇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알아채야 하는데 지문이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읽다가 아, 말이 너무 많아서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이건 수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수학적 언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독해력을, 그 독서력이 없는 거예요. 국어라 하면 쉽게 생각해서 한글, 지금 우리가 읽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독해력은 문장에서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는 힘, 독서력은 문장을 끝까지 읽어내는 힘이래요. 왜 수학이 어렵냐면요. 국어와 독해력과 독서력이 모두 갖춰져서 거기에 수학 언어를 알아야, 즉, 네 박자가 다 맞아야 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수학을 잘하고 국어를 잘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러면 수학을 잘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예요. 계속 강조하는 건데 독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독서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재미난 책을 정독과 다독을 통해서 읽기를 하는 거예요. 꼭 수학과 관련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어렸을 때는 뭐 수학 동화 예를 들어 뭐 한설 수학 동화나 뭐 매스 스타 이거랑 교환의 뭐 똑똑한 수학 동화를 읽었었고요. 초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청우 출판사에서 나온 그 수학 뒤집기 기본과 심화편을 저희는 많이 읽었고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드리기도 했죠. 둘째는 수학 용어, 언어를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연산 한권 풀려는 시간에 차라리 저는 입과 눈에 잘 붙게 수학적인 대화를 할것 같아요. 아이가 분수라는 개념을 처음 배운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자를 먹으면서 분수나 소수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런 수학적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는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뭐 fraction이 뭐고, denominator나 numerator는 어떤 거고, 이런 식으로 많은 대화를 밥 먹으면서 아니면 여행 다니면서 캐주얼하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꼭 수학 교재를 통해서만 배워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수학을 친숙하게 가까이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기주도학습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다려주시는 거죠. 스스로 파악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지금 아이가 문제집을 풀면서 맞고 틀리고 몇개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흥미있어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개념과 원리를 어떻게 정리하고 수학 용어를 얼마나 친숙해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시험 점수로만 아이를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과정과 이를 통해서 재미난 대화를 나누시면서 배워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엔 수학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